자, 수업 이어서 가도록 합니다. 7회차 문제 12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지문에서 의도한 것과 같은 성격으로 실시된 정책이 아닌 것은? 나는 천리를 끌어다 지척으로 삼겠으며 태산을 깎아내려 평지를 만들고 또한 남대문을 3층으로 올리려 합니다. 남대문은 남인을 등용하겠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태산은 노론들을 제거하고 기득권 노론을 제거하고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제공들은 어떻게 생각하시오? 라고 하였다. 대저 천리가 지척이란 말은 종친을 넓힌다는 뜻이요. 남대문 3층이란 말은 남인을 첨가한다는 뜻이요. 태산을 평지로 만들겠다는 것은 노론을 억압하겠다는 뜻이지요. 자, 이와 같은 의도가 뭐냐는 얘기죠. 성격이 다른 거 물어봐야겠죠? 이건 일단 기본적으로 안건 강화책이죠. 네, 흥선대원군에 대한 얘기입니다. 같은 성격을 실시된 정책이 아닌 것. 자, 볼까요? 대한제국, 대한국제반포. 황제국을 표방했잖아요. 왕권을, 황제권을 강화시키겠다는 유사한 내용으로 봐야겠죠? 고려성종 때 지방이 12목의 지방관을 파견했다. 뭐요? 왕권이 강화됐다는 의미죠. 조선후기 영조와 정조의 탕평책, 인사를 골고루 쓰겠다. 영조는 완론 탕평책, 정조는 준론 탕평책을 펼쳤다. 익히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4번, 신라 중대 관료전 폐지, 그다음에 노급 실시했다. 예, 신분왕 때 어떻게 하죠? 왕권을 강화시키고, 그 다음에, 노급제를 실시했다는 얘기는, 잠깐만요. 관료전 폐지, 노급제, 아, 이건 신라 하대군요. 말을 잘못했군요. 관료전 실시와 노급제 폐지, 중대가 이렇게 되고요. 잠깐만요. 문제가 좀 해석 다시 하겠습니다. 신라 중대는 우리 알다시피 관료전 실시, 신분왕 때 노급 폐지. 근데 관료전 폐지 노급제 시절은 이건 하대가 되기 때문에 이거는 왕권 약화라고 봐야 되겠죠. 신권이 강화됐다. 네,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문제 13번으로 갈까요? 보겠습니다. 자, 다음에 독립투쟁을 일으킨 인물과 당시 소속 단체가 일치하지 않는 것은 그랬습니다. 보죠. 첫 번째. 도쿄에서 항공으로 들어가는 이준교에 폭탄을 던져 일제에게 두려움을 안겨주었습니다. 네, 김지섭. 김지섭, 가에 대한 부분이죠. 가. 나가 볼게요. 두 번째, 조선 총독부의 마찰을 겨냥하고 영국제 술탄을 던져 총독부 요인과 관리들의 큰 부상을 입혔습니다. 네, 강우규. 강우규. 강우규 열사. 네, 강우규는 노인 동맹당이라고 합니다. 노인 동맹당. 네. 이게 40세 이상 70세 미만의 남자들만이 가입할 수 있는. 그 다음에 다. 동양 척식 주식회사에 들어가 폭탄을 투척하였으나 터지지 않아 권총으로 일본 간부를 사살하고 경찰과 함께 시가전을 펼쳤다. 이건 나석주입니다. 나석주. 동척에 폭탄 던지는 것. 나석주. 답은 틀렸죠. 지금 3번 질문에 누구라 되나요? 김익상이 되어 있죠. 네. 김익상은 우리 시험에 잘 나오기 때문에 잡아야 되겠습니다. 김익상. 김익상이 주로 했던 것들 중에 하나가 이제 종로경찰서의 폭탄 축적. 네, 종로경찰서 폭탄 축적. 다 폭탄입니다. 네, 폭탄 축적. 그 다음에 상하이 항포단에 부두가에 항포단에 폭탄을 투척했습니다. 육군대장 다나카 기이치를 제거하기 위해서. 육군대장 다나카 기이치를 제거하기 위해서. 뭐 오송윤 같은 사람과 같이 오송윤
이거 함께 항포다는 부두, 그러니까 세간이 만들어진 부두에 육군대장 다나카 기이치가 온다는 정보를 취득하고 두 건이죠. 21년, 22년 이렇게 두 건에 걸쳐 있습니다. 김익사는 서울 사람인데 서울에서 성장하게 되면서 그 일제 강점기에 아주 그 일본 애들이 만행을 보고 자랐겠죠. 그 청년기에 사업을 하기 시작하면 돈을 좀 벌게 되었고 그 부당함에 대해서 조직을 만들어서 뜻을 같이 하는 동지를 모아서 서울에서 그 운동을 하다가 체포됐고 정동경찰서에 가서 그 실상을 알게 됐어요. 고문당하고 있는 우리 민족들의 슬픔을 알게 됐고 그래서 본인이 정동경찰서에 폭탄을 투척했습니다. 그리고 체포되지 않고 그 이듬해 다시 1922년 중국에 건너가서 다시 폭탄을 같이 던졌던 인물들입니다. 정도 적겠습니다. 아, 김익산이라고 그랬죠? 아, 이건, 이 사람은 김상옥입니다. 예. 정동경찰서 김상옥이 됐네요. 예, 쏘리. 예. 김익산은 우리 알다시피 총독부입니다, 총독부. 예. 상자 때문에 착각했습니다. 김상옥이, 예, 정동경찰서. 정동경찰서입니다. 가죠. 그 다음에 이봉창 한인애국당 맞죠? 그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문제 14번. 14번.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 과정을 순서대로 바르게 나열한 것은 이건 조금 난이도가 있어요. 네, 잘 보셔야 됩니다. 기업권 중학 투자를 조정하고 부실 기업은 정리하였으며 시장 경제의 자율성을 도모하고 자유화, 자본 자유 정책으로 자본 금융 시장의 개방성을 적극 추진했다. 부실 기업 정리의 키워드예요. 기업권. 네, 부실 기업 정리했다. 부실 기업 정리했다. 1980년대. 전두환 대통령 시기 많은 기업인들이 피해를 봤죠. 두 번째, 무역 상대국이 다변화되지 못하고 일본과 미국에 편중되었습니다. 예, 1960년대에서 70년대 예, 박정희 대통령 시기 디귿번 신경제 5개년 계획을 발표하고 행정규제 완화, 재벌, 개혁, 공기업 공기업 민영화에 미치고 있습니다. 공기업 민영화. 공기업을 민영화시키자. 왜냐면 경쟁력이 떨어지니까요. 국가에 돈을 받아먹다는. 김영삼 대통령 시기. 니글번. 급속한 발전을 이룩한 분야는 섬유공업이었습니다. 섬유공업, 저거 볼까요? 우리나라의 섬유공업이 섬유공업이 언제 발달했을까 물어본 거죠. 이게 1959년이에요. 1959년. 우리나라 처음으로 나일론 같은 게 만들어져요. 이 기업이 일명 우리가 알고 있는 코롱이에요. 코롱이라는 지금도 존재하죠. 대기업이 됐죠. 코롱. 섬유공업이었으며 그 다음이 화학공업이었습니다. 네. 화학공업이 이제 그 다음인데요. 이게 이제 1961년이죠. 일종의 충주 비료공장이 대표적입니다. 충주 비료공장 같은 것들이 61년에 나오죠. 그러니까 전부 다 뭐예요, 지금? 요 시기 잘 봐보시면, 제일 빠르다고 봐야 되죠. 59년, 그 다음에 61년. 이승만 정권, 네, 말기 정도 돼야 되겠죠. 네, 이승만 정권 말기. 그다음 61년 화학공업, 네. 그 다음에 우리 또 참고하면 1962년에 우리나라 미온이라고 하는 예, 구루탄산 소재로 만든 예, 미온이라는 제품 다 아실 거죠. 그 다음에 우리 1959년에 같은 시기에 우리 그 금성에서 라디오를 만들어냅니다. 예, 트랜지스터 라디오라고 해서요. 예, 초기 이제 우리 국내 라디오 처음 생산된 게 금성사입니다. 예, 금성사에서 만든 게 59년에 라디오가 처음 만들어지죠. 예,
훗날 럭키라는 그룹하고 합성돼서 럭키 금성이라는 욕을 이렇게 많이 썼죠. 럭키 금성. 네, 그래서 럭키 금성 골드스타 이렇게 해서 뭐 합성화돼서 요즘에는 뭐 LG, GS 이렇게 산화 분화되어가는 과정들을 이렇게 겪었죠. 네. 금성사에 대한 얘기까지. 순서를 보자면 네, 니을이 가장 빠르겠죠. 그 다음에 볼까요? 무역 상대국이었던 예, 2번, 니은번이 될 것 같고 기억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예, 아마 이게 지금 가장 어려웠을 거라고 봅니다. 이게 우리 교재에서 잘 다루지 않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섬유공업이 언제냐? 예, 코오롱이 가장 빨라요. 1959년에 정리하자면 그 다음에 61년에 충주 비료공장이 만들어지고요. 62년에 우리가 한동안 먹었던 우리 미원, 네, 우리 조미료죠. 그 다음에 또 더불어서 우리 처음으로 라디오가 우리가 직접 만들게 된 계기가 1959년 금성사를 통해서 라디오가 처음 만들어졌다. 뭐, 섬유공업, 섬유공업, 그 다음에 화학공업 혹시 나오게 되면 59년, 61년에 질문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15분 풀죠. 다음 조선 총독부 사이토 마코토라는 사람이 나왔습니다. 사이토 마코토가 나오면 딱 정해져 있어요. 답이 정형화되어 있어요. 이 사람 나오면 1920년대입니다. 20년대 일본 총독이거든요. 이 사람 나오면 우리나라에 문화통치가 시작된 시기예요. 무슨 계기가 있나요? 1919년 3.1운동을 계기로 일본의 우리나라에 행한 정책의 변화가 오기 시작합니다. 그게 일명 문화통치식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문화통치식이다. 즉 문화통치란 우리 조선 사람들을 친일화 만드는 거예요. 친일화 시켜서 네, 간접통치 방식을 택하는 걸 우리는 문화통치 방식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왜냐하면 3.1운동 전까지 이렇게 막 눌렀다고 무단으로 네. 군 헌병들을 통해서 막 눌렀던 거. 그러니까 이게 연필이었다면, 누르면 누를수록 스프링이 탄력이 커지겠죠. 반발력이 커지겠죠. 이게 3.1운동의 결과였거든요. 그래서 이제 약간 유화적인 방법을 통해서 조선인 중에서, 예, 친일한 애들도 골라서 교육시켜서 그 애들을 통해서 간접 통치 방식을 택했다. 직접에서 간접으로. 이게 문화 통치라고 보시면 돼요. 가끔, 문화 통치가 뭐예요? 물어보면. 일본이 우리에게 문화적으로 대해준 건가요? 천만의 말씀. 천만의 말씀. 자, 보시죠. 오른것. 배경으로 오른것. 일제 무단 통치에 대항하여 거족적인 만세 시운동이 있었답니다. 답은 1번이 바로 떨어지죠. 되게 쉽게 나왔죠. 2번. 일제는 대동아 공영권을 내세우며 2차 세계대전 당시에 일본 애들이 대동아 공영권을 내세웠어요. 아시아하고 동남아시아를 다 먹겠다는 뜻이에요. 네, 대동아 공영권을 내세우며 식민지 한국의 인적 물적 자원을 수탈했습니다. 한일 신협약이 체결되자 대한제국은 일본의 침략전쟁에 맞서 무력으로 저항하였다. 한일 신협약이 맺어지자 무력으로 대항했다. 기껏해야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음영활동밖에 없죠. 세계적인 불황을 타개하기 위해 4번 지문입니다. 세계적인 불황을 타개하기 위하여 일제는 일본 본토와 식민지를 하나로 묶는 경제블록을 형성했습니다. 우리가 1910년대 후반이 되면 뭐라 그럴까요? 세계 공황이 나타난다고요. 세계 공황이 나타났을 때 일본에 대한 방법은 경제를 블록화시키는 거였다. 즉 식민지를 하나로 묶는 거였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때 가장 성공한 나라는 미국밖에 없죠. 뉴딜 정책을 펼쳤죠. 즉 정부가 손 놓고 경제가 발전되기를 기다리는 게 아니라 정부가 직접 예산을 투입하고 일자리를 창출하고 그죠? 거기에 돈이 지급되고 돈이 돌고 돌고 선순환 구조를 만들게 되었다. 그게 미국이 가장 성공한 유일한 모델입니다. 네, 그 일명 뉴딜 정책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답은 1번이 되겠고요. 문제 16번. 다음은 고려의 정치 조직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골라보세요. 1번 교정도감은 풍기단속과
감찰 및 원관의 기능을 가졌습니다. 교정도감은? 아, 이건 틀렸죠. 교정도감은 최충원 정권 이후에, 즉, 최씨 무신 정권들의, 예, 집행기구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서 정치를 해야 됐다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뒤에 보시면, 풍기단섭이 원간이다. 이것은 어사대를 얘기합니다. 고래 어사에 대한 기능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1번 지문. 두 번째, 중서문화성은 악명출락과 군사기밀이다. 틀렸죠? 이건 중추원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3사는 합해야 곡식 출납 해결을 맡았다. 예, 답은 3번이 되겠네요. 고려는 해계 기능. 조선은 언론 기능이다. 수없이 했던 질문이에요. 도병마사는 양계 행정을 치다. 양계 행정을 치는 병마사. 도병마사 국가의 정책을 집행 총괄하는 것이다. 국가 중요 정책 결정 기구가 도병마사. 답은 3번. 17번. 고려시대에 발생한 사건이다. 시대 순으로 바르게 나열한 것은? 자, 만부교 사건. 태조 때 거란이 보낸 낙타를 만부교 다리에다 묶고 죽여버렸죠. 태조 때입니다. 2번. 묘총의 금국 정벌론. 인조 때입니다. 인조 때. 예. 다시죠? 예. 묘총의 금국 정벌, 인종 때. 예. 그 다음에 강군 설치, 정종. 그 다음에, 아, 이것도 잡아드릴까요? 이거 귀족들의 사병이에요. 네. 귀족의 사병들을 갖다가 전방에다 배치해놨어요. 그리고 훗날 이 강군은요, 주현군의 모태가 됩니다. 이 정도는 알아야 되겠죠? 지방군이죠, 주현군이라는 얘기는. 예, 주형군의 모태가 되었다 이렇게 합니다. 철령이 문제, 우왕입니다. 철령이 문제. 명나라의 애들이, 명나라 애들이 우리 쌍성총관부 지역 있죠. 예전에 원나라들 관리하던, 예, 쌍성총관부 이쪽 지방을 이리 달라는 거야. 그때 우왕은 이걸 주지 못하겠다고 강경하게 나서게 됐죠. 그 결과 우리가 요동을 정벌하자 이런 주장이 됐죠. 요동 정벌론이 등장하죠. 이때 최영 장군과 우왕은 이성계와 조민수를 갖다가 여기에 파견하게 되었다. 패착이 되고 말았죠. 왜? 이분들이 이하도 해군해버렸으니까. 이하도 해군에서 권력을 찬탈해버렸으니까. 우왕을 유배 보내고 최영을 죽이고 어린아들 창왕을 옹립했고 창왕도 오지 않아서 유배 보내버리고 공양왕 마지막 왕을 옹립했고 재임기간 짧게 끝내고 조선이라는 나라를 새롭게 건국하고 이성계가 왕이 되는 과정을 겪었기 때문에 순서는 2번을 답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18번 보겠습니다. 18번. 자, 다음 가부터 라에 가나요? 옳은 설명을 보기에서 골라보세요. 훈고학, 성리학, 양명학, 고증학. 자, 명칭도 조금씩 조금 바뀐 내용들인데요. 볼까요? 옳은 거 골라보겠습니다. 기억번. 가. 소학 주자간의 보급을 촉진시켜 유교식 사회 질서를 확립하는 데 이바지하였다. 예, 가 지문은 성리학에 대한 얘기입니다. 성리학에 대한 질문입니다. 이건 주의가 만들었다 보시면 돼요. 송나라의 주의가 만든 겁니다. 이건 기존의 유교 있죠? 예. 유교를 주의가 재해석했다 보시면 돼요. 유교를 재해석, 성리학을 재해석하고 여기에 본인이 필요한 부분을 집어넣으면 되는 거거든요. 여기에 이제 불교와 그 다음에 도교가 여기 들어갑니다. 불교와 도교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 우주가 들어갑니다. 우주. 우주가 어떻게 생겼을까요? 이렇게 심성론에 들어갑니다. 사람은 태어날 때보다 착할까요? 악할까요? 성선설, 성악설 같은 게 합쳐졌어요. 이렇게 만들어진 게 성리학이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가 지문의 요 기역 지문이죠. 요 기역 지문 가의 훈고학은 학문을 고증하고
훈자니까 가르쳤다는 뜻이에요. 가르치는 자. 가르침에 관련된 부분이거든요. 왜냐하면 유학을 만들어놨는데 진시황식의 분석 경위를 통해서 많은 유학자들을 죽이고 유학사들을 불태웠다고요. 그 불태워버리고 나머지 남아있는 그 책을 다시 학문을 고증, 그 책을 고증하고 가르치는데 급급했다. 그래서 학문 수준이 그렇게 높아지진 않았어요. 그래서 이 훈구학 때문에, 남아있는 훈구학 때문에 우리 과거 시험에 생원시와 생원시와 진사시 시험을 두 가지를 본다는 사실입니다. 이거 갖다 일명 우리는 생진가를 본다, 이렇게. 중국에서 생원시와 진사시 두 개를 보잖아요. 그럼 우리 고려와 조선에도 똑같이 따라갔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생원시와 진사시 두 가지를 봤다. 우리나라에서는 생원시보다는 진사시를 훨씬 더, 마찬가지, 중국도 마찬가지, 진사시를 더 넓게 쳐줬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저건 지방에 1차 시험 합격하는 사람들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1차 합격하는 사람보다 성씨가 김씨면 김생원, 그 다음에 진사씨 합격했다면 최씨라면 최진사, 이렇게 불렀어요. 이 사람들은 관직이 아니에요. 또 관등도 아니에요. 1차 과거 시험 합격자를 부르는 명칭이에요. 약간 존칭어 썼던 것들이에요. 이렇게 되면 뭐야? 지역의 유지가 되게 돼요. 그러니까 성균관에 입학하지 않고 그냥 지역에서 사는 사람들 있거든요. 아, 나 공부 더 이상 안 하고 싶어, 이렇게. 대신에 1차 합격할 정도니까 되게 지역에서 우수한 인재 중에 하나였기 때문에 지역에서 나름대로 파워를 가진 그런 세력이 되는 거죠. 두 번째 나아가죠. 성리학. 치국에 돌아서 강조되면서 불교와 함께 발전하였습니다. 예, 치국에 돌아서 강조되었다. 이건 훈구학을 얘기합니다. 예, 방금 얘기했죠. 나라를 다스리는 도로가 되었다. 훈구학이 가장 중요하게 얘기했다. 디귿번 양명학이죠. 지행합의를 주장하며 상문의 실정성을 강조했다. 맞습니다. 답입니다. 라. 실사구시를 강조. 조선후기 실학과 세조정치 시기에 학문의 영향을 줬다. 고증학. 실제 고증하고 증명할 수 있느냐. 객관성을 강조합니다. 주관성보다는, 예. 예. 주관성보다 객관성을 강조했다. 답은 4번. 디귿, 니을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문제 19번. 문제 19번 뭐죠? 다음. 가와 나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는 것을 고르세요. 의정부의 서사를 나누어 육조에 귀속시켰다. 처음에 왕은 의정부의 권한이 막중함을 염려하여 이를 혁파할 생각이었지만 신중왕이 여겨 서두르지 않았는데 이때 이르러 단행하였다. 태종 때니까 육조 실력이겠죠. 육조 직계제. 두 번째, 육조는 각기 모든 직무를 먼저 의정부에 품위하고 의정부는 가부를 헤아린 연후에 왕에게 아뢰어 전지를 육조에 보내도록 내려보내어 시행한다. 세종실록. 두 번째, 의정부 서사제. 자, 옳지 않은 거 보겠습니다. 1번, 가는 재상의 권한이 강화되는 걸 방지하게 실시되었다. 그렇죠. 2번, 가는 왕권을 강화하기 위한 실시한 정책이었다. 다 맞네요. 3번, 가와 같은 제도는 세종 때 처음 실시됐다. 아버지 태종, 그의 아들 세조 때 실시됐습니다. 두 번 실시됐습니다. 나머지 전부 다 의정부 서사제. 세종대왕도 의정부 서사제. 자, 의정부 서사제 되면 신권이 강해지거든요. 그럼에도 세종대왕 때는 왕권이 약해졌다는 얘기를 쓰지 않죠. 그 이유는 세종대왕이 아버지부터 직접 교육을 받았죠. 병권하고 인사권을 절대 신하들에게 넘기지 말라. 이걸 세종대왕이 지키죠. 그래서 세종대왕 시기에 예, 왕권과 신권이 조화를 이루었다 이런 표현을 써요. 왕권과 신권이 조화를 이루었다 이런 표현을 쓰게 됩니다. 자, 문제 보죠. 가와 같은 제도는 세종 때 처음 실시다 아니라 태종과 세조. 예,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나는, 또 틀린 것도 봐야죠. 옳은 것이죠. 나는 정도전이 추구한 재상 중심의 정치와 일치하는 제도이다. 예, 정도전이 하고 싶은 게 의정부 서사제였으니까요.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문제 20번. 문제 20번. 이쪽 와볼까요? 좀 공간이 좀 좁긴 한데. 문제 20번 보겠습니다.
다음 역대 지방 제도를 시대 순으로 바르게 나열한 것 그랬습니다. 기역 12목 고려 성종 12목이라는 게 이때 지방관이 파견됐다는 뜻이에요. 예. 그 전까지는 우리가 알다시피 사신관 제도를 통해서 사신관이 지방에 호장과 부호장을 임명할 수 있는 권한이 있었죠. 그 다음에 팔도 이건 조선시대 태종 임금입니다. 태종 이방원식의 팔도 만들어졌습니다. 세 번째 23부는 갑오개혁 때 1894년 그 다음에 13도 니을번 13도 이건 대한제국 시기 고종 황제 그 다음에 마지막 미음 오도 양계 이건 현종 고려 현종 시기 그래서 이렇게 해서 답은 3번이 돼야 되겠습니다. 20번의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됐죠? 네. 이렇게 해서 지금 이게 7회차였죠? 7회차 끝났고요. 네. 그 다음에 좀 끊어가야 할 것 같은데? 네. 좀 끊어볼까요? 네. 8회차는 좀 끊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좀 끊어가볼까요? 네.